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회 원량입니다. 자, 오늘은요, Goat or Slot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이 게임은 이제 한마디로 염소랑 사람을 구분하는 얼처구니 없는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오디오를 듣고 이게 사람 목소리인지 염소 목소리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대가 돼요. 어떤 이상한 놈들이 나올지. 염소, 개 목소리도 아니고 염소 목소리를 맞추는 게임이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 야, 이거 너무 사람 소리 대놓고 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딱 봐도 사람이잖아. 딱 사람 바로 클릭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바로 다음. 아, 맞았죠? 코렉트. 야, 이거 34번은 뭐야? 이걸 구분을 못 한다고? 다음, 다음. 자, 들어볼게요. 딱 봐도 사람이고요. 누가 봐도 사람. 오케이. 뭐 처음은 사람인데? 누구 다 사람 아니야, 이거 막? 다 해놓고? 틀린 969명은 누구야, 도대체? 아니, 오케이. 다음 거, 코렉트. 들어볼게요. 뭐야?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야, 헷갈려. 벌써 헷갈려. 야, 뭐.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딱 봤을 때, 비명 지르는 거는, 거의 그냥 사람, 저기 뭐야. 그걸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거의 칼등, 손목 위로 찍히는 그런 느낌의 비명이었는데, 지금. 아, 이거 고민되네. 그래도, 일단은 주변에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오, 맞았어. 이거지. 그래.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냐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냐 없냐로 결정이 나. 결국에 동영상은 사람이 찍어주거든. 친구가. 특히나 비명 지르는 거막 이런 거는. 웃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거든요. 딱 봐도 답이 나온다, 이거야. 자, 다음 갈게요. 뭐지? 다시. 야, 이거 뭐냐? 비명 지르는 거는? 아, 브금이 약간 영화 쪽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사람 소리가 아닐까 하는데. 영화에서 이런 약간 좀 이쁜 비, 배경음악에다가 염소가 비명 지르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염소다. 아야야야 사람이다. 딱 봐도 주변의 차이가 아 그지 이거 봐. 와 이걸 염소라고 착한 사람 되게 많았네. 이거는 살짝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어. 인정해. 다음 과 갈게요. 자. 뭐라고요? 야, 이거 뭐, 주변은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 야, 이거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좀, 마지막 어미가 약간, 이거 사람 소리가 아니야, 이건.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딱 봐도 약간, 동물적인 짐승의 소리가 나거든? 느낌 옵니다. 이거는 사람 아니고 염소입니다. Let's go. 오! 맞았어!
이거 사람 소리로 착한 사람 되게 많았네. 오, 야, 염소를 한 사람들보다 사람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아. 와, 대박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이런 거 맞추는, 귀가 거의 짐승 수준으로 발달해 있는 저입니다. 이런 거못 맞출 수가 없죠. 다음 거. 이건 어렵다. 이것도 염소 소리 같은데? 이것도 염소 소리 같은데? 못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는 있는 정도의 그런 소린데, 과연. 사람이 내는 비명치고는 살짝 이상감이 있단 말이야. 살짝 비명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그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었을 때, 어머! 약간 이런 것도 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목소리긴 한데, 아. 이거는 고트로 가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염소 같아. 너무, 약간 흐리멍텅한, 너무 바보 같은, 너무 짐승의 소리 같아요. 그래도. 과연. 그렇지. 390명. 오케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거, 다음 거. 뭐야. 야, 뭔일난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뭔일난거 아니야, 이거? 뭐, 총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안 그럼 이런 비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꽤 리얼리티한 목소리인데, 이거? 다시 들어볼까? 와, 씨, 진짜 비명 한번 길다, 진짜. 자, 이거는 딱 봐도 사람 목소리 같아요. 이건 딱 짐승의 목소리가 아니야. 딱 봐도 어디 진짜 119에 바로 실려가야 될 목소리예요, 이거는. 자, 사람, 휴먼 가겠습니다. 오,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코렉트. 와, 이걸 맞네. 와, 이거 봐. 이건 사람이었어. 그래, 어디 금방 어디 실려갈 만한 그런 목소리였단 말이야. 어우, 다음 거. 이거 헷갈린다. 이거 조금 많이 헷갈린 것 같아. 난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어른들 비명 소리는 아니고, 약간 소년의 약간 좀그 사춘기 소년의 짜증나는 그 목소리거든. 아 이러면서 나안갈 거야 이런 느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느낌 나요. 약간 사람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자, 딱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염소는 뭔가 더 카랑카랑해 뭔가. 사람 소리가 아닌 듯한 그런 목소리예요, 염소는. 자, 이거 휴먼 가겠습니다. 맞았어. 오, 이거 사람 목소리 맞았구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다 맞는데, 이거?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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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헷갈린다. 이거 어른들 뒤에서 웃는 모습. 아, 근데 약간, 이번에는 약간 주변의 웃음소리 같은 거를 반영해서는 안될것 같아. 자, 이게 과연 사람 소릴지, 짐승 소릴지. 느낌상, 약간 염소 같긴 하거든요? 염소 같긴 해. 근데, 아니야, 이건 절대 사람 소리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염소 소리야, 이건. 사람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애매한 소리 났네. 사람이 내는 비명소리, 울음소리는 애매하게 내진 않아요. 이렇게 다음 거 할게요. 가십시오. 뭐야? 뭐라고? 에? 야, 이건 뭐냐? 앞에 매 이게 들어간 거 봐서는 약간 진짜 뭐라 그래, 이게 약간 뭐라 사람이 약간 염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은 염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매 이런 소리를. 아, 이거 헷갈린다. 그래도 헷갈린다. 다시 들어보자.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비명 하나에 엄청난 그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확신합니다. 이거는 염소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짐승 소리입니다. 이건. 가겠습니다. 아, 그치, 그치. 완벽해. 야, 한 번도 안 틀리냐. 이때까지 했는데. 오, 대단한 걸 나. 약간, 거의 청각이 그냥, 청각 좋은 동물이 뭐가 있지? 아, 넘어갈게요, 그냥. 자, 다음, 바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사람 소리 같은데? 약간 그 약간 주변에 그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어봐서는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아재가 산에 올라가서 목을 풀고자 가볍게 한 비명을 지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그치, 사람 소리야, 사람 소리. 으아! 가겠습니다. 아니었구먼. 역시 산이다 보니까 염소가 맞았어. 드디어 틀렸네요, 하나. 이거 헷갈렸어, 이거. 나한텐 헷갈렸어. 자, 다음 거 갈게요. 뭐요? 이거는 사람 소리 아니야? 이거는 그 약간 10대 사춘기 소녀가 소녀가 아니지, 소년이 그냥 아악 한거 같은데, 그냥 아악. 와우, 거의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다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 소리다. 갈게요. 아, 그렇지, 이거 사람 소리지. 사람 소리야, 사람 소리. 다음. 와, 아, 이건 사람 소리야. 이것도 딱 알겠어. 이거 딱 알잖아. 뭐 장난치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이제 떨어졌다가, 어? 페일 영상 찍다가 나오는 웃음소리 들리죠? 딱 봐도 사람이다. 그지, 맞지? 다음. 네? 저거. 잠깐, 야! 야! 이거 염소 아니야, 야? 이건 누가 들어도 염소다. 야, 이건 누가 들어도 염소다. 어? 어, 맞았어, 뭐야? 네? 네? 아니, 그냥 장난으로 클릭해본 데. 다시 들어볼게요. 뭐지? 이게 어딜 들어서 이게 소스 비디오 볼게. 소스 비디오 보러 가자. 아니 너 개니? 아니 너너너 자자 야야야 이건 개쩔었다. 야, 이건 인정. 따봉 따봉.
야, 따봉. 야, 이건 인정한다. 이건 진짜 인정한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걸 맞춘 나도 되게 신기하고. 와, 이거 문제로 낸 사람도 어이없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아, 그래도 맞췄으니까 뭐, 이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할게요. 시콘. 야,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거는, 와, 좀비 아니야? 그냥 좀비? 이 정도면 그냥 좀비인데, 좀비? 뭐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딱 봐도 사람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 짐승의 소리입니다. 가봅시다. 딱 맞죠? 와, 뭐야? 이걸? 오, 아니, 왜? 소스. 아니 무슨 오케이 나 납득 오케이 자자 듣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헷갈려? 야, 야 이거 이 약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약간 뭐 벤치프레스 하다가 한 비명 소리 아닌가? 아니야, 근데 끝에 어미가 하는 거 하는 걸로 봐서 약간 짐승 소리 같아. 약간 짐승 고트 아 염소 소리 같다. 맞을 거예요. 보세요. 와! 아니 납득 못 하겠어. 와, 근데 이거 맞췄어. 야, 이거 맞췄어, 내가. 야, 내가 말했잖아. 벤치프레스 하다가 지금 사람이 낸 비명 소리 같다고. 야, 이걸 맞췄어. 근데 뭐 선택이 결국 잘못했지만 와. 오, 나 소리 듣는 능력이 완전 기가 뚫렸는데. 자, 다음 갈게요. 아, 힘들어. 이거는 야, 이거 이끔 야, 뭐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이거. 이거 딱 봐도 이거 염소 소리인데 이거. 그렇지. 이건 염소 소리지. 못 맞추는 게 이상해요, 이건. 매. 대놓고 매 이러고 있는데. 다음. 와, 이거 뭐. 브금이 들리는 걸로 봐서는 약간 영화 속막 다큐멘 막 이런 거한 장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잖아, 영화가 아니라. 아, 어렵다, 어려워.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씨. 나는 염소의 한 표. 이건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같아요, 이건. 와. 실화야? 아니, 뭔데? 벤치프레스 하다가 생긴 거였어. 와, 이걸? 지금 보니까 그거네. 이거 벤치프레스 하는 사람들 모음집 약간 이런 건가 보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 힘쓸 때그 소리랑 그 염소 소리랑 비교하는 거네.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 이거.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거는 이건
이거 염소 소리예요. 이건 딱 봐도 염소 소리예요. 그렇지. 와, 이거 사람 약간 많이 헷갈려 있네. 그지, 이거지. 딱 봐도 염소 소리라는 게 느껴지거든. 다음, 다음. 네? 예? 아니, 무슨 이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염소, 이거 염소. 이건 사람이 뭔가 약간 사람이 약간 미끄러질 때 내는 소리 같긴 한데. 아, 헷갈린다. 씨, 아, 헷갈려. 아니야, 사람 미끄러진 소리 맞을 수도 있잖아. 사람으로 가보겠습니다. 염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별 염소들이 다 있네, 진짜, 이씨.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장난하나? 야,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아니야, 이건 사람 소리야. 사람 뭔가 때릴 때, 아! 아! 이럴 수 있어. 절대 태보해, 막 이러면서. 아! 기압 넣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람 소리입니다. 그렇지. 딱 봐도 사람 소리 느껴지잖아, 그지? 응?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 야, 이거 근데 언제 끝나냐, 이거. 씨,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약간 느낌상, 약간 애들 모여있는데, 막, 염소 견학하러 온 그런 데 같아. 그래서 약간, 염소가, 아!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짐승 가겠습니다. 그렇지, 맞았지. 딱 그런 느낌이었어. 다음, 다음. 야, 이거 사람 목소리 아닌가? 딱 봐도? 아우! 아우! 사람이다, 사람. 그렇지, 딱 봐도 사람 소리죠. 다음. 허, 야, 이거 이. 와, 이거 뭔 소리, 뭔 소리야, 이건 또. 마지막에 그 떨리는 이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짐승의 소리입니다. 염소의 소리예요. 매 하는 그 소리랑 비슷했어. 염소 소리입니다. 아, 완벽하죠. 이런 분석 완벽해. 이게 나지. 다음. 와, 씨, 이거 이건 완벽한 사람의 비명 소리인데 이거는. 사람 같아요. 사람. 바로 갈게요. 그렇지. 맞지. 어, 막 죽는 소리가 나. 막 뭐야, 마지막 침 뱉는 소리 나는데? 이 소리 나지 않았어? 야, 침 뱉는 소리.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침 뱉는 거는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 아, 모르겠다. 잠시만. 다시 들어보자. 아, 헷갈려. 침을 확 이렇게 뱉진 않잖아, 사람이. 이거는 짐승의 소리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사람. 말이 돼?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 소리야? 이거 못 믿지거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아, 확투가 이게 그거구나. 투창고 칠때그 휘렁휘렁 하는 소리. 그 소린가 보네. 와, 씨, 미친. 와, 이런, 뭔.
다음 거. 딱 봐도 염소 소리. 오케이, 다음. 이것도 딱 봐도 염소 소리. 느낌 나죠? 귀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그렇지. 보는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딱 귀가 익숙해져서 어느 게 이제 패턴이 분석이 되는 거지. 어느 게 사람 소리고 어떤 게 염소 소리인지. 뭐야, 뭐라고? 약간 좀 짐승 소리 나요. 딱 봐도 삐리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 자, 다음. 우와!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아, 이거 딱 봐도 염소 소리 나죠? 이거 언제까지야, 이거? 씨, 야, 앞으로 다섯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섯 개.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 많았네. 의외로. 오케이, 다음. 네? 네? 야, 더러운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야! 이건 뭔 소리야, 이건 또! 이런 소리가 나. 야, 어디서 똥 싸는 소리가 나고 있어? 야, 이거는 정답을 떠나서 궁금하다. 뭐가 정답인지. 아니, 명상이 궁금해. 이거, 약간 이거는 짐승 소리 삐어 나요, 근데. 사람이 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야, 영상 볼까? 와, 진짜네? 아니, 무슨 염소 따위가 뭐 저런 소리를 내고 있어, 어? 아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종족이네. 다음.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뭔가 사람이 낼것 같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염소 가겠습니다, 염소. 그렇지. 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39% 맞았어, 내가. 와, 대박, 여러분들. 이게 제 청력입니다. 완벽하죠? 대단한 제 청력. 엄청나구먼. 오케이.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119 불러야, 당장 119 불러, 이거. 야, 이거, 어디 사람 죽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 뭐, 총 맞은 소리 같은데, 이거? 맞지, 이거? 이거 경찰 테이저건 맞아가지고, 으아! 이거 하는 소리 아니야? 잘 들어봐요. 초반에 탕 하는 소리 나거든?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사람 소리다. 그렇지. 한번 볼까요? 못 보네. 젠장.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테이저건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벤치프레스 소리였어. 팔 부러지신 거 아니야? 진짜? 어휴. 다음 거 갈게요. 예? 이거는 짐승 소리, 이건. 와, 그지. 딱 맞지. 마지막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라스트에요. 뭐라고?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엄마,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야? 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야, 이거는 한국인이다. 야, 엄마, 사랑해요! 이러잖아. 잘 들어봐.
맞잖아. 자, 이거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이건. 와우, 야, 이거 사람 소리 맞았네, 근데. 오케이. 야, 어디서 나온 걸까? 아, 이거 영상을 유튜브에서 재생할 수 있게 돼가지고, 씨. 다음 거 없어. 여기 끝이구나. 드디어 끝났다. 씨, 왜 이렇게, 뭐야, 씨. 야, 뭐, 끝났다는 것도 안 나오고, 뭐, 몇개 정답 맞췄다는 것도 안 나오네. 아, 진짜. 야, 뭐, 이런 사이트가 다 있어. 아니, 어쨌든, 다음 걸로도 안 넘어가는 거 봐서는, 아무튼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세네 개 빼고는 정답을 다 맞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청력을 대변해주는 뭐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와, 진짜 영상 보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게 되게 웃기긴 하네요. 대단하다, 염소들. 진짜. 야, 진짜. 자,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